그때 안전 지침만 잘 지켰더라도 다리를 영영 못 쓰진 않았을 텐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? 작은 아빠 삼촌. 아까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는 민우가 자해까지 했던 모양이에요. 아휴, 그 치료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꼭 삶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요. 민우 엄마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우가 가족들도 피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우울하게 지내다가 또 갑자기 화를 내면 말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. 갑자기 멀쩡한 발을 잃었으니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. 그치만 녀석이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이에요. 그러게, 우리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? 장애 발생은 후천적 요인이 90%입니다. 아, 후천적 장애 비율이 정말 높네요. 예, 그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부정, 퇴행, 분노, 불안, 우울, 수용의 과정을 겪습니다. 또한 장애인들은 신체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의 상실, 가족 내 역할의 상실,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. 사실 신체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인 건강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하고요. 절대로 그 환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. 주변에 자살을 시도할 만한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시고요.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진 않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환자가 그냥 지나치는 말이라도 잘 듣고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무엇보다 환자 자신이 다시 의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민우야,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? 저 사람들이 정말 초능력자고 영웅 아니냐? 그러게요. 정말 대단하네요. 민우야, 장애가 생겼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.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주위엔 정말 많이 있어. 이 세상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고 널 필요로 하는 것도 정말 많아. 우리 이제부터 조금은 다르지만 또 다른 인생을 함께 준비해보자. 네, 잠시 제가 나쁜 생각을 한 게 부끄럽네요. 저 이제 더 열심히 살고 제 인생을 소중히 생각할래요. 그래, 우리 민우 정말 장하다.